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 관련된 주제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정상적인 발달로 진입해 갈 때, 즉 치료가 진행되면서 정상 발달의 경과로 진입해 들어갈 때 거쳐야 될그 신경학적으로 거쳐야 될세 가지 발달 시기,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요 경과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자신 아이가 치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고 있는지 혹시 퇴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또 자신 아이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지금 경과 과정이 있는지 역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그 자신의 아이의 치료 속도나 치료 상태를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주제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호전되는 세 가지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이제 세 가지 발달 단계를 갖다 거치면서 호전된 데요 단계를 이해하자는 거네요. 세 가지 발달 단계. 부제는 정상 발달 수준으로 회복될 때 거친 세 가지 발달 단계. 발달의 세 단계예요. 요세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아스퍼거 증후군도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지 좋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 부모님들이 평가할 때 되면 그 자폐하고 마찬가지로 자꾸 기능 위주로 평가해서 잘못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답답한 게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보통 오면 나이가 좀큰 애들이 와거든요. 좀 나이가 큰 애들이 자신의 아이가 이제 두 가지 경우죠. 멀쩡한 줄 알았는데 점점 사회적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제서야 아스퍼거 증후군인지 아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역으로는 아이가 좀 심한 자폐였는데 저 많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아직도 좀 흔적이 남아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이제 후자의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아이는 많이 좋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이때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을 갖다 평가해 보면 이게 기능, 소셜 스킬, 사회적인 기술, 소셜 스킬에 대한 평가가 많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하면서 얘기하는 게 보면 한두 가지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좋아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뭔지 자꾸 문제 행동들이 드러나고 감각 추구가 드러나고 상동 행동이 드러나서 이 공동체 집단에서 집단 중에 수업을 하기 어렵게 한다든지 흐름을 끊는다든지 이래서 누구로부터 손가락질 지적질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 현상이 자꾸 반복되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문제 현상이 사라지니까 좋아졌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외견상 좋아지면 이게 좋아진 거로 착각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수업 시간에 착석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분노장애든 문제 행동이 거의 없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성적이 좋게 나와요. 공부 성적이 좋게 나오니까. 질문에도 답도 잘하고 정해진 일도 잘해요. 이게 뭐 물론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착석이 되는 게 자력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되는 거라면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욕구도 별로 없는 채 끝없이 지적질에 의해서 자기를 갖다가 이 조절을 해내는 거라면 이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면 착석 안 해요. 또 다시 이 강제로 누르는 사람 없으면 착석을 안 하더라고요. 예? 분노장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강한 프레스 속에서 조절되는 경우라면 이게 별로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게 좋아졌다고 하는 게 문제는 환경이 바뀌면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해요. 다시 바꿔서. 예?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흔히들 소셜 스킬이 좋아진 거 가지고 좋아졌다고 평가하면 안 돼요. 진짜는 이 소셜 스킬보다도 이 사회성, 성향 기질이 좋아졌느냐 이런 게더 중요해요. 성향 기질을 갖다 또 밑받침하고 있는 사회성을 형성하고 있는 감각이 발달하고 있느냐 이두 가지 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즉 사회성 발달을 평가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애가 친구가 더 많아졌는지, 친구나 가족하고 대화의 양이 늘었는지, 대화는 하긴 하는데 대화의 질이 깊어지고 있는지. 또는 친구들 속에서 애가 왕따를 넘어갖고 친구들하고 놀더니 친구들 속에서 리더십이 형성되는지, 즉 친구의 양이 많아지고 친구하고의 교분이 깊어지는 이걸로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 가족들과의 대화의 양이 많아지고, 대화의 질이 깊어지고, 아주 질 높은 대화를 갖다가 토론까지 될수 있는 이 정도로 자꾸 발전해 간다면 이게 사회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좋아지면 아스퍼거 증후군도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더 낮춰서 평가한다면 감각이 발달되고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이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거는 사람을 본다, 사람을 그렇게 길게 본다, 즉 눈맞춤을 길어진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을 잘한다, 사람의 흥미를 느낀다, 친구들에게 관심을 증가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이렇게 느끼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걸 감각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의 보기도 힘들고 사람 소리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헤아리기도 어렵고 배려도 하기도 어려운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을 못 시킨 채 고립된 거였다면 이런 감각 능력이 발달되고 있으면 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성이 되고 준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자력으로 사회성 학습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호전과학의 기준이 돼요. 즉, 이것만 좋아져도, 감각적인 상태만 좋아져도,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사회성이 발달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아니면 아직까지 사회성은 발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감각 능력이 개선되고 있는지, 이두 가지 지점에서 평가해야 돼요. 얘가 문제 행동이 없어졌어요. 뭐 성적이 좋아요. 이런 소셜 스킬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력에 대응력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시각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 좋아지는 경로를 갖다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회성 발달 이전에 감각 발달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각이 발달하면서, 자, 보고 넘어가시게 감각이 발달하면서 자력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 발달을 서서히 시작합니다. 이걸 제가 세 가지 단계로 아스퍼거 호전 경로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감각의 재조정기, 두 번째 사회적 인지 형성기, 세 번째는 사회적 능력 발달기요. 감각의 재조정기라는 건 대충 치료하면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경과합니다. 이때는 뭐가 되냐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거예요. 눈맞춤이 는다, 청각적인 집중력이 조정된다. 사람 소리를 갖다 대화를 듣고 집중을 잘 하는 거죠. 촉감 방어 할때 없어지고요. 신체적인 조작 능력이 안정화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사람 중심의 정보 처리 능력이 정착되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가합니다. 즉, 사람과 교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키는 시기예요. 자력으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감각 능력이, 손상된 감각 능력이 회복하는 회복기예요. 그래서 감각의 재정립기, 재조정기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 시기를 정확하게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시기를 거치는 게 진짜 치료예요. 이 시기 없이 그냥 사회성 발달하는 거는 소셜 스킬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암기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이 바뀌면 다 재차 무너진단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시기냐면 이제 이거죠. 전에 보지 않게 친구들이 보여요.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가족들의 이야기도 더잘 들려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이야기가 들리면 거기서 얻어지는 관심을 갖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떤 적용을 해보고 능동적인 실천을 해보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아, 친구가 내가 내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좋아하지 않는구나를 경험한 다음에 수정을 해요. 처음부터 친구가 좋아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감각이 재조정되고 나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행동을 시도하는데 이때 초기면 초기일수록 미숙한 에러가 많아요. 꼭 친구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골라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친구가 싫어하네. 친구가 하고 싫어하니까 마찰이 생기네. 어머,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피드백해서 자기 행동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좋아해라는 사회적인 인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좋아해라는 사회적 인지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때가 사회적 인지 형성기가 보통은 변화된 감각을 가지고 훨씬 더 폭넓은 사회적인 인지를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사회성이 원숙하게 형성이 되어 가요. 이게 6개월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요거 보면 대충 나타나는 게 이런 거 되죠. 사람과 핑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화의 양이 늘어나고 대화 질도 깊어져요. 친구들이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사회적인 관심사를 주는 집단도 다양해지고 놀이 방법도 다양해집니다. 즉, 점점 사회적인 스킬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회적인 스킬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걸 갖다 스스로 자가 수정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적응력이 높아지죠. 이 시기는 변화된 감각을 가지고 연습 게임을 하는 시기예요. 연습 게임을 하면서 사회적인 영향이 확장되는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는 소셜 스킬이, 사회적인 능력이 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실수가 반복되는 시기예요.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화용성을 기르는 시기예요.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자기 행동을 피드백하면서 수정하는 시기예요. 이게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거칩니다. 이 시기까지 다 거치고 나야 이제 새로운 환경이 됐을 때 비로소 실수를 안 한 채 사람하고 관계를 할 수 있게 돼요. 예? 아이가 좋아지면 갑자기 세련된 사회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수를 거쳐야 돼요. 거치는 시기를 갖다 원숙하게 잘 거치고 나서 그제서야 실수 없는 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가 사회적인 학습 능력의 발달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류를 겪은 다음에 수정하는 게 인지 형성기라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 가면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제가 이렇게 문제 행동이라고 지적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바꿔서 행동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해야지 변화된 환경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갖다 돌려보고 스스로 피드백해서 스스로 수정한 다음에 스스로 변화된 행동을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사회적인 학습 능력이 생겨 있는 거라고. 전략을 수립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계획하고 기획하는 거지 기획. 학습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세련된 사회적인 수행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대략 6개월에서 1년 6개월 걸리죠. 이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더십이 나타나요. 자신이 장점이 있는 분야에서 리더십을 나타내고요. 자신이 능력 있는 사회적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발휘되는 기획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되면 정말 완성된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감각의 재조정기 걸치고요. 사회적인 인지 형성기 거친 다음에 노이 발달기에서 따다 같이 거쳐야 돼서 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이게 되면 진짜 완성된 거예요. 스스로의 행동을 스스로 미리 수정하는 거죠. 잘못된 다음에 수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수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이제 치료 과정에 들어가면 이 엄마가 감각의 재조정기인지 아니면 인지 형성기인지 그다음에 학습 능력 발달기인지를 이해하고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행동이 변화되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호전되면서 관찰되는 양상들 몇 가지를 지적해 드려 볼게요. 감각 발달기에 나오는 평가들은 이래요. 애가 뭔지 어른스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 두 번째 애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애가 똘망해진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애가 대화가 늘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애가 전혀 없었는데 가족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애들이 전에는 이제 속되게만 놀림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아도 애가 반응을 안 한 채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를 놀리고 오는 것 같다면서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가 훨씬 사회적으로 반대의식을 갖다 행동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애가 드디어 화를 내기 시작한다고. 응? 생전 화를 못 내던 애가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다가 화를 내기 시작한다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자신이 화를 내야 된다는 상황을 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하고 대화가 끊이지 않고 될 수 있어요. 산만한 게 줄었어요. 집중력이 늘었어요. 응용문제 푸는데 곧잘 풀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응용문제를 갖다 푸는데. 즉 이제 뭐냐면 시각적인 정보를 갖다 처리하면서 자기 관심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퍼거 애들 중에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이런 애들 많거든요. 지문이 길어지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는데 이 감각이 재조정되면 그 초기부터 응용문제 곧잘 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소셜 한참 있다고 생기질 않아요. 감각 조정만 돼도 응용문제 풀이력이 훨씬 늘고 학습 능력이 좋아집니다. 애가 몸놀림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신체 조작 능력이 좋아지면서 나타나죠. 눈맞춤이 길어졌어요. 이런 감각적 변화들이 이런 차이를 통해서 아이가 표현해내요. 아, 요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치료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약을 쓰고 나면 대체로 한 달 이내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 조금씩 쌓이고 확장되어 나가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애가 사회성인 행동 자체가 바뀌길 기대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애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감각 처리 능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사회적인 적응도를 갖다 하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회적인 인지 형성기에서 나오는 평가들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림 늘었어요. 농담도 하고 웃기기도 하네요. 줄 있게 말하고 계획성이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과정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런 면에서 이제 보면은 6개월, 1년, 한 1년 반 이렇게 하면 대체로 한 3년 정도는 치료 기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완숙한 시기에 이르릅니다. 완숙한 시기에 이르러요.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한약 치료나 감각 발달 치료를 갖다 하는데, 아이가 조금 좋아졌다고 치료 갖다가 중지하게 되면 거기서 이게 정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뇌가 바뀐다는 건 습관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즉 아이가 친구하고 관계 속에서 아주 원숙한 사회적 교분, 완숙한 상호작용을 갖다 하는 그 단계에 진입을 한 다음에 그걸 일정 정도 유지를 해야 돼요. 한 1년에서 1년 반. 그래서 습관화되고 나면 그 다음엔 뒤로 거꾸로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아스퍼거 증후군이 호전되는데 거쳐야 될 세 가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을 치료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신의 아이가 어떠한 경과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는지, 자신의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발달 단계에 있는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